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춘천 시내에 어제 새벽 출몰해 활보하다 봉이산으로 도주해 이번 주말 대대적인 포획 작전이 실시됩니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소음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길이 열렸습니다. 춘천의 한 노숙인 요양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집중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노숙인에 대한 취약사고와 치료 소홀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황영철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황 의원은 의원직 상실과 함께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1년이 안 돼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지역구는 보궐선거 없이 공석인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제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법원이 저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은 제가 또 잘 감당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황 의원의 지역구였던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의원이 지난해 7월 총선 불출마를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내년 선거구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몇 가지 거대 변수가 작동하는 가운데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총선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민통선에서 멧돼지 소탕 작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어제 새벽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춘천 시내에 출몰했습니다. 아무런 제지도 없이 춘천 시내를 활보하다 봉이산으로 도주했는데 이번 주말 포획 작전이 실시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1시 춘천 중앙로 인근. 멧돼지 한 마리가 내리막길을 재빠르게 달려 내려옵니다. 큰 도로와 주택가 골목을 자유롭게 다니던 멧돼지는 도심 4km 이상을 활보했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약사고갯길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도청 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너무 튀어나와서 차에 박으면 어쩌나 놀라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멧돼지를 쫓았지만 포획에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멧돼지는 이곳 성수고등학교 후문 쪽을 지나 봉이산 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7일과 29일 봉이산에서 멧돼지 목격 신고가 접수돼 이동 통로 주변에 포획 틀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아직까지 멧돼지가 잡히진 않아 이번 주말 봉이산을 통제하고 전문 엽사와 사냥개를 동원해 멧돼지 포획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마리에 다섯 마리 정도 보았다는 걸 지금 신고가 돼가지고 포획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야간에 그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 멧돼지가 서식하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민통선에서 멧돼지 포획 작전이 보름 넘게 이어지는 데다 번식기까지 겹쳐 전국 각지에서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철원과 고성 접경지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매 신청이 종료된 가운데 14개 농가가 수매를 신청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남방 한계선 10km 내 수매와 도태 신청에 대상 농가 30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4곳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는 철원 13곳, 고성 1곳으로 전체 사육두수는 2만 5천 두로 추산됩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신청 농가들이 돼지고기 도매가 하락과 잦은 이동 제한 조치로 사육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 인권침해 집중 보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노숙인에 대한 투약 사고와 치료 소홀 문제를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근무자들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았고 인권의식도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송모 씨는 3년 전 시설 근무자가 준 약을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보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근무자가 다른 사람의 약을 송 씨에게 잘못 준 것으로 확인됐지만 근무자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던 정신장애 3급 최모 씨. 시설 측에서는 2012년 최 씨 발등에 생긴 종양을 발견했지만 7년 동안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료 소홀과 투약 사고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입니다. 최근 이 시설에서 생활했던 입소인 두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설 측은 사망 원인에 대해 개인 정보라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조리실 바닥에 떨어진 떡볶이를 그릇에 다시 담아 노숙인들에게 제공했고 시설 근무자들이 노숙인들에게 하대나 반말을 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그 담당량 수는 이렇게 하지 말았는데 어쨌든 이것 좀 해. 그러면 해야 하는 게 그게 옛날부터는 이렇게 내려왔는가 봐요. 그것이.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80여 명 중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지체장애인들은 60명이 넘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발생을 했고 좀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냥 구두로 주의를 줬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얘기를 했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갔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요양시설 근무자들은 인권위 조사에서 노숙인들의 간병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반말의 경우 친근감 있게 한 표현이며 노숙인들을 방임하거나 착취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는 강연이 열렸습니다. 20대에게 통일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젊은 꼰대 잠 깨어 오라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강연이 학생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사회가 당연하게 말해왔던 통일을 놓고 왜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처음부터 분단된 땅에서 태어난 지금의 대학생들은 분단 상황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추구하되 통일이라고 하는 현상과 결과는 그 결과물로 후세대 어느 순간에라도 성취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익명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열렸습니다. 왜 20대가 통일에 무관심하다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통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묻습니다. 강연자들도 학생들도 이전 세대의 잣대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둬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30.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돼야 한다는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탈북자를 비롯한 강연자들은 북한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가 대외 정책의 중심이 되어가는 만큼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그 역할, 그 당사자들을 20대, 30대, 그리고 40대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 세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행사를 주최한 아주대 통일연구소는 학생들과의 대담에서 나온 결과물을 통일정책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태풍 미탁이 한반도로 북상할 당시 정부는 태풍 위기경보를 미리 발령하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삼척 지역의 경우 철도 건설업체들이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도 교각을 세우면서 하천에 뚝을 파헤쳐 주변 마을에 침수 피해를 입힌 현장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흙을 붓고 천막을 씌웠지만 그 정도로는 홍수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열 가구의 주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보험에 지금 사고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축산농장도 철도 건설 때문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작업도로를 내기 위해 하천 뚝을 파헤친 곳으로 물과 토사가 쏟아져 나와 곤욕을 치렀습니다. 15톤 트럭 5대 분량의 토사를 치우는데 꼬박 6일이 걸렸습니다. 500mm가 온다 하는데도 태풍이 올라온다 하는데 손도 안 대고 그냥 놔뒀습니다. 아무 대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원통한 겁니다. 여기는 하천을 메워서 문제가 됐습니다. 작업 차량 통행을 위해 하천에 토관을 묶고 흙을 메웠는데 관이 작은 데다 나뭇가지 같은 게 막히면서 범람이 일어났습니다. 다 자란 벼가 대부분 못 쓰게 되고 인근 농경지는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근의 축사도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년마다 요구한 게 이 녹광을 비가 올 때는 귀찮지만 빼든가 왜 그 다리를 가교를 임시 다리를 놓든가 해서 다녀야지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라고 했는데도 이분들이 무시하고 오다가 행정안전부는 태풍 미탁이 닥치기 10여일 전에 태풍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지만 현장의 대처는 딴판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을 담은 군용비 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소음법은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해 5년마다 소음 방지와 소음 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군 시설 주변 주민들이 손쉽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가까이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것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5개 부문 11대 전략 6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 사업 63개는 폐기물 감량화 사업, 고효율 조명 보급, 가로수 심기, 그린카 보급 확대 등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로 설정했습니다. 국내 최장 도로 터널인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양양터널에서 터널 사고 재난 대비 합동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오늘 훈련은 1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 지역에 규모 4.8 지진이 발생해 터널에서 차량 8중 추돌 사고와 유조차 폭발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피해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특히 신속한 환자 후송 등 사고 대응 과정을 비롯해 진입 차단막과 시설물 안전복구 과정 등의 현장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민간인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오늘 춘천 자유회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는 한국전쟁 당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되거나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으로 희생된 사람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위령제를 거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자유수호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상생발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는 오늘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강원도 농공단지 기업인회나 행사를 열고 농공단지 활성화와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가동 중인 농공단지는 모두 41곳, 이곳에 입주한 업체는 1,200개가 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